벙커원 특강. 좀 쉬셨어요? 네. 밖에 비 오나요? 네. 이렇게 비도 오고 날도 더운데 진짜 고생이세요. 네. 그래도 오늘 오셨으니까 끝까지 계속 저랑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네. 꼭 드시래요. 자, 다섯 번째 이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남은 분들이 5번, 6번, 7번, 8번, 9번 다섯 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열심히 이제 또 1번까지 6시나 있네. 열나 달려야겠네요. 자, 그럼 5번 빨리 들어가서 쪼잔한 성자. 예, 성자는 성자인데 쪼잔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자들은 쪼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성자가 됐겠어요? 쪼잔해서 성자가 된 거예요. 화를 못 냈거든요. 너무 쪼잔해서 화낼 기회가 없었던 거죠. 자, 대범했으면 잘 참았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충돌을 잘 안 일으키고 남하고 잘 안 싸우고 그리고 뭐 법 없이도 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듣는다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면 또는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속은 솔직히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참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안 싸우려고 내가 참은 거고 충돌을 하면 내가 힘이 빠지니까 그냥 내가 피한 거고 그래서 욕을 먹는 것도 불쌍하고서라도 늘 좀 비겁하다, 우유부단하다 이런 얘기도 반대편에서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저런 과정을 극단적으로 흐르는 분위기에서 주구장창 어쨌든 중간에서 균형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자가 된 거지 타고날 때부터 뭐 예수님처럼 또는 마호메트처럼 뭐 또 부처님처럼 그런 성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주변의 착한 사람들은요 다 속이 밴댕이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고 살아왔기 때문에 성자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쪼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스스로가 알아요. 그런 분들한테 쪼잔해 그러면 치명적이에요.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단어는 자기가 그래서 그래요. 제가 옛날에 이랜드 다닐 때 대전에서 그 매장을 오픈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전 앞에 늘 깍그랜저가 서 있는 거예요. 제 매장 앞에. 대전 유성에 그 힘 좀 쓰시는 분들이 거기 앞에다가 늘 주차를 해놨는데 치워라고 그래도 안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눈이 엄청 오는데 또 그 앞에다가 딱하니 깍그랜저를 세워놨길래 그 눈이 이렇게 쌓였는 데다가 내가 바보라고 써놨어요. 그랬더니 세 명이 매장으로 들어오더니 누가 바보 썼니? 그래서 저요 막 했더니 제가 다 참아도 바보는 못 참는데 근데 내가 너무 빵 터진 거죠. 아, 이 새끼 진짜 웃기네. 내가 지금 뭐 저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바보는 자기가 못 참는데 그래서 죄송하다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정말 죽을 죄를 졌다. 저라도 싫었을 것 같다. 그냥 너 좀 말이 통한데. 그래서 명함을 주는 거예요. 명함 봤더니 대전 유성 무슨 나이트클럽 시저였어요. 그래서 뭐 시저 나이트클럽이네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영어 읽어? 막 이러면 너 공부 좀 했구나. 막 겨우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막 이러면서 그런데 캣사르는 뭔지 몰라요. 이분이 시저는 알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은 바보가 싫다는 말 한마디에 바보가 된 거죠. 저도 이렇게 누가 저한테 말할 때 뭐 바보 등신 뭐 별로 하는 기분 안 예쁜데 에이 뚱보야 그럼 되게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내가 기를 쓰고 살을 빼리라. 근데 아직도 뚱보의 마인드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먹으면 나 막 이렇게 쳐다보고 이거 큰 사이즈 주세요 그럼 나 막 이러고 이렇게 변신을 성공을 해도 마인드는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한테 이 단어를 썼다라는 건 이분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건데 결국 쪼잔하다라는 게 뭐예요? 남한테 상당히 대범하고 멋있게 보이고 싶다라는 건데 그걸 위해서 인내심과 끈기와 그리고 많은 것들을 참아온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지 자, 이를 보시면
다섯 개의 막대기를 든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투닥투닥하고 있는 게 보이는데 저게 싸우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내면적으로 일과 관계된 거, 사람들과 관계된 모든 관계에 있어서 저렇게 분열에 가까운 혼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고 경쟁이 능하진 않지만 이 경쟁을 견디기 위해서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고 복합적이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 편만 들면 되는데 이쪽이 편을 들면 얘가 너무 무서워. 얘를 편을 들자니 얘도 너무 무서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막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국으로 있던지. 근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거든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자문이라고 하지만 얘 얘기도 들어주고 얘 얘기도 들어주고 지는 너덜너덜해서 집에 갑니다. 그렇다고 얘 흉을 볼 수도 없고 얘 흉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성자가 된 거죠. 종교적 역할. 종교적 역할이라는 건 사실은 되게 중립적인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도 많지만 어쨌건 종교적 역할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즉 종교적 역할이라는 건 중간자적 중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교적 역할이지 지도하고 컨트롤하고 세상에 어느 하나에 축이 되려고 하면 종교적 역할이 아니에요. 중간에 있어야 돼요. 그 중간이라는 게 여러분 이 지점하고 이 지점의 가운데가 중간이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 이 중간을 알려면 이 지점과 저 지점, 극과 극을 가본 사람은 중간을 알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중간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시면 훨씬 더 유연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데 양쪽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중간을 어떻게 찾냐면요. 거기에 뿌리가 내릴 때까지, 내가 중심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즉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나 중간자적 역할하는 사람이 보여줘야 되는 역할은 바로 한결같은 거. 못됐으면 끝까지 못됐던지, 착하면 착하다 소리를 끝까지 듣던지, 아홉 번 참고 한 번 화내면 도루아무타비래요. 그래서 이 5번 분들은 남들 보기에 그렇게 나쁜 인상을 갖거나 뭐 좀 못된 그런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한번 얼굴 볼까요? 5번. 인상 좋아요. 예. 5번 남자분. 5번 남자분. 아, 좀 일단은 인상은 더럽게 좋아요. 즉 중간자적에 있다라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그냥 자기 자리에서 욕을 먹던 탄압을 당하든 뭐든 꿋꿋이 견디셔야 되세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면 마음이 좀 편할까요? 순교자적 마인드를 가져야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나를 만만하게 본다. 나를 너무 휘두르려고 한다. 나를 국으로 보나? 나를 너무 이렇게 내까려 보나? 그런 망상에 빠지시면요. 죽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꼬소해할까 봐 죽지도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순교자의 길 뭐 이런 거 보시고 이렇게 고난의 역경을 건딘 그런 어떤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성자적 마인드라고 누가 뭐라겠어요. 그 모습을 본인이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관리 감독에도 능해요. 늘 주변을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멘토냐 코치냐. 멘토도 될 수 있고 코치도 될 수 있는데 일단 중간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으시는 거. 중간에 있다라는 거 한마디로 꼈다라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이 힘든 걸 어떻게 견디셔야 되냐면 일단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간이 해결을 해줄 거라는 걸 늘 믿으시고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라는 걸 꼭 믿으셔야 되세요. 이분들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직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나타나요. 아는 거죠. 내가 이래도 가만히 있는데 또 밟어? 그것도 가만히 있어. 또 밟어? 가만히 있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되게 가속화가 붙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참으세요. 일찌감치 귀가하시든지 뭐 어디 숨어 계시든지 술을 혼자서 드시든지 속이 썩지는 않아요. 뭐 병에 걸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건 참으시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도 잊었을 때쯤에 다시 똑같이 대하시면 되세요. 자, 어떤 사람한테 내가 나쁜 말을 했는데 큰 리액션이 없어요. 욕도 안 하고. 그런데 그 다음에도 나한테 똑같이 잘 대해줘요. 미쳤나? 또 나쁘게 해. 그런데도 다 참아줘요. 만만하게 볼 사람은 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진 않겠지만 그거를 고맙게 여겨주거나 한결같이 나한테 대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 훌륭하다라고 믿어주는 사람만 내 주변에 있어도 이 사람은 입 한번 뻐끗하지 않아도 성자가 됩니다. 그때까지 최종 보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보스한테 대들지 마세요. 대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보스는 언젠가 남의 손에 죽습니다. 내가 안 죽여요. 난 그저 견뎠을 뿐이에요. 거기서 분명히 더 화딱지가 난 애가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럼 걔가 나가면서 그래요. 너도 싫어했잖아. 응, 몰라. 그럼 걔가 나가면서 자기를 욕하겠죠. 나랑 같은 마음 아니었어? 난 너도 이해하고 저쪽도 이해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지만 너가 원하는 건 도와줄 수가 없어. 멋있죠? 하지만 당사자는 이 비겁한 새끼가 있나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걔가 나가. 그 보스도 나가. 그 자리엔 누구만 가요? 5번이 갑니다. 자, 한 걸음 갔어요. 근데 보스가 단계별로 있어요. 이 방문을 통과했더니 레벨업. 갔더니 또 보스가 있어. 걔는 또 나를 공격해. 얘가 또 누굴 얘 좀 쳐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런 분은요, 양옆의 동료분들한테 열심히 딱 나와요. 제가 좀 불만이 많은데 잘해주세요. 걔가 알아서 보스를 칩니다. 뭐 칠 때 이렇게 또 이렇게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얘가 없어지면 또 내가 한 발은 갑니다. 하지만 인간 사회는 계속해서 보스가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가 사회적으로 어떤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위치를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로 승부보자 이런 거보다 일단 견디자. 견디는데 좋은 모습으로 견디세요. 호락호락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일로서 그래서 투닥투닥하는 복잡하고 단합한 상황이지만 절대로 저 긴장감을 놓치지 않으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근이 될 만한 걸 피하시는 거, 문제가 될 만한 거를 항상 떨어져서 지켜보시는 거. 그래서 순교자적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관계는 어떨까요? 관계가 좋겠어요.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우 쟤 너무 착하니까 나 좋아 라고 하지만 본인은 집에 가서 정말 뭔가를 던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새끼 막 이러면서. 근데 불완전한 만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쪽은 만족할 수 있어요. 내가 참았으니까. 근데 나는 얘의 만족을 위해서 많이 불완전한 상황을 지켜야 됐다라는 거죠. 자기 연민적 관계.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연민이나 나에 대한 연민이 없으면 관계를 맺기가 힘들겠죠. 거리와 시간의 필요성. 그래서 이런 분들 가끔씩 어디로 기어 들어가야 돼요. 혼자 있어야 되고 자정의 시간이 필요하고. 5번 남자분을 연인으로 두고 계신 여자분들은요, 가끔 이 사람이 그냥 혼자 있고 싶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 두시면 돼요. 자꾸 찝쩍거리시면 없어져 버려요. 진짜 어느 순간 어느 시간이 될 때까지 자기의 이 레벨이 꽉 차면 사라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렇다면 5번 여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서 노래방에서 떠들고 놀게 그냥 두세요. 5번 여자분들은요, 회소가 좀 빨라요. 놀고 먹고 놀면 돼요. 막 이렇게 떠들고 약간 뭐랄까 좀 쌈마이로 막 이렇게 좀 놀아야 좀 회소가 되니까. 근데 평소엔 되게 우아해요. 5번 그렇죠. 평소엔 되게 고상한 척해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노래방 가면 막 이러는데 저건 뭐지? 근데 그러고 나면 시원하대요. 희한하게 또 풀려요. 그러니까 가끔 저렇게 미쳐 돌아갈 때는 그냥 안 본 척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해소가 됐을 때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관계는 잘 유지할 수가 있죠. 제 친한 친구 중에도 5번 남자가 있는데 처음에 되게 제가 되게 많이 괴롭혔어요. 얘가 구구로 있는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나중에 내가 너무 미안했죠. 그런 애에도 불구하고 나란 애를 친구로 해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저도 로얄하게 잘 되곤 하지만 여전히 얘가 거절을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당당하게 무엇이든 요구합니다.
이거 해줘 막 이러면 어 막 싫어도 할 수 없어 뭐 이렇게 하는데 항상 고마움은 잊지 않아요. 그거면 됐죠 뭐. 뭐라고 안 하니까. 자, 그래서 수동적 헌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발적으로 뭐 한다라는 건 상당히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 또는 해달라는 거 거절 잘 안 합니다. 근데 이분들한테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해줘라는 거는 제발 요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더 엉망이 될 수도 있어요. 참는데 능한 사람이 관찰력이 뛰어나진 않아요. 나만 보겠죠.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 누르고 있고, 여기가 상처 났으니까 여기 바르고 있고, 그러느라고 남들을 그렇게 관찰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상 성자인데 눈치가 까막눈이에요. 그렇죠?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 그래요? 조합원님들 이분 그렇죠? 눈치가 국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그 눈치나 이런 게 디테일하거나 섬세하진 않을 수 있지만, 아,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라고 했을 때 뭐 그닥 그렇게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5번 남편을 갖고 있구나, 5번 와이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꼭꼭 집어서 해달라고 하세요. 뭐가 좋겠냐, 그럼 그쪽도 답이 없어요. 예. 막 말하는데 엉망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의견을 들었다가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애지간하면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주시고 이 중에서 골라달라고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유토피아적 사랑 이런 게 인간 사이 있겠어요? 없죠. 그렇다면 여자분들 자칫하면 결혼하기가 힘들겠죠. 없어요 이런 거.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그냥 한 사람하고 빨리 만나세요. 예. 안 그러면 이 유토피아는 그냥 드라마 보시면서 꿈꾸시거나 글을 쓰세요 본인이. 근데 인간사에서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5번 여자분들 중에 드라마 작가 꽤 있어요. 손 한번 안 잡아봤어요 남자랑. 그런데 막 이상한 저렇게 절절한 사랑이 있나 이걸 써. 그 안에서 사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의 어떤 약점을 크리에이티브하게 승화하는 그 과정 훌륭하죠. 돈도 되게 잘 벌고 결국엔 돈이 많아져서 남자가 생겼어요. 그렇죠. 잘 나가는 드라마 작가인데 외모에 약간 좀 갈등은 때리지만 그래도 계속 잘 나갈 건데, 예, 투자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의 잠재력이면서 동시에 약점인 게 과거의 트라우마. 아, 이분들하고 싸우면요 옛날 거 다 나와야 돼요. 기억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일기를 쓰나 봐요. 뭔가 정확한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애지간하면 싸울 때 제가 네가 이겼다, 내가 졌으니까 때릴래? 막 이런 말지 별로 이렇게 따지지 않고 되게 조밀조밀하게 상당히. 그래서 한 번 붙으면 이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그러지 마시고 애지간하면 져주시는 게 좋죠. 그 트라우마에 본인들이 많이 사로잡혀서 감정적으로 힘들어요. 그 컴플렉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남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멀쩡해 보이거든요. 근데 많은 컴플렉스가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면, 대부분 이분들 상담할 때 보면은 누가 나를 모욕을 줬거나 체면을 망가뜨렸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이 새끼를 갈기지 못한 거에 대한 원한이 이 뱃속 깊이 있어요. 매일 밤 이걸 오버랜 오버를 하겠죠. 근데 때리면 좋을까요? 욕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명색이 성자인데, 안에 속이야 쪼잔하던 밴댕이도 성자인데, 성자 이미지를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더더욱 위험하고, 그냥 속으로 많이 생각하세요. 그걸 대처할 수 있는 걸 다른 걸 찾으시는 게 좋지, 그 상대를 찾아가서 때린들 이미지만 나빠지겠죠. 그리고 힘들어요. 남한테 또 이렇게 가학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상당히 높죠. 근데 분노감은 많은데 이제 겉으로 표출은 못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수동적인 공격을 많이 해요. 무시합니다. 피하고. 그런데 예민한 사람은 이것도 되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체면을 매우 중요시해요. 남들이 날 볼 때 근사해 보여야겠다 이런 거보다는 뭐냐면 무시당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걸 되게 증명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솔카드에는 황제도 있고 체리엇이라는 장군도 있고 아까 황녀도 있었어요. 다 한 자리씩 해요. 파워가 있어, 권력이 있어. 근데 교황은 신
자신의 자식인데 권력이 없어. 뭐만 있어야 돼요. 명예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존감과 자존심은 지켜야 되거든요. 권력은 딴 사람들 거라도.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명분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의 돈에 있어서는 그림이 제일 무섭죠. 막 그지가 막 밖에 둘이 쌍으로 다녀요. 하나도 아니고. 근데 저 교회에는 막 금은보화가 쌓인 것 같은 그림이 있어요. 이거를 보면 뭐 구원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나기는 하지만 교회는 부자이지만 신도들은 이렇게 그지 같은. 자, 이 사람들의 돈은 자 성자인데 에르메스를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훌륭해 보일까요? 무언가 저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옷을 입고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 소박할 때 더 높이 칭송을 받지 화려해가지고는 그닥 재미를 못 봐요. 하지만 여자분들은 예쁠 필요는 있어요. 그게 제복이에요. 약간 섹시할 필요도 있어요. 그게 무기예요. 근데 너무 드러내려고 공작새처럼 여기저기 꽂고 다니면 반감을 사기가 쉬워요. 여자 아나운서 중에 5번이 제일 많아요. 지적으로 보이고 예쁘다라는 거죠. 하지만 까디 젖으면 되게 무식하고 화장빨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 매력이 있다라는 게 훌륭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기를 이렇게 꾸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고민을 많이 해요. 아우 나도 뭐 교회 헌금으로 먹게 살긴 하는데 나도 뭐 땅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신도 믿을 수가 없고 그걸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먹을 것을 먹여 살려주실 거니라 하면서도 야 오늘 헌금 얼마 들어왔냐 이래야 되는데 근데 그걸 꺼내놓고 말을 못하니까 혼자서 또 끙끙 앓겠죠. 비효율적인 소비를 합니다. 막 참다가 엉뚱한 데서 질러요. 그런데 반품을 못합니다. 왜? 재만이 있지. 그냥 또 필요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아니면 선물해버리거나 그래서 5번 옆에 있으면 내가 가져도 되냐? 그럼 고맙지가 돼요. 기회 비용에 의해서 손실을 많이 봐요. 그 타이밍을 못 잡기 때문에 5번하고 4번 붙으면 반드시 5번 집니다. 결국엔 5번하고 4번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누구 맘대로 먹겠어요? 4번이 먹자는 거 먹고 5번이 돈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4번 맨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쟤 보고 돈 내라고 그래 하면서 결국엔 기회 비용 손실을 많이 낼 수 있는데 고민, 소비, 손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많이 만나지 마세요. 싸게 먹힐 때만 만나시고요. 돈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돈은 아름다운 것.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야 2번, 9번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한다. 그렇게 하자들도 5번처럼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맨날 돈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사업이 되면 막 돈 얘기를 해요. 근데 넌 뭐에서 돈 벌래? 다 있대요. 돈에 대해 잘 모르고 이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이상이 중요한 거지 그게 현실화되게 하는 맥을 잡으려고 너무 어거지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리고 이 집에 가훈 쓰세요. 주면 좋지 꿔주지 말자. 돈, 그러니까 누구를 공략해야 될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5번도 의심이 많아서 거기다가 이미 이렇게 소비했고 손실했고 별로 없어요 돈이. 꿔다주는 또 스타일은 아니에요 3번처럼.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있는 대로 또 줄 수는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돈을 너무 빌리지 마세요. 안 그래도 이분들도 힘들어요. 겉은 몰라도. 그래서 주면 좋지 꺼주지 말자.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무시무시해 보여도 돈을 외면한 건 당신들이지 돈이 아니라는 걸 아시면 돈을 외면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피하거나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전히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있을 때 아름다우냐면 일단 이분들은 자기의 자존감, 이 컴플렉스 이것부터 빨리 극복을 해야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요. 인간관계를 계속 잘할 수 있어요. 이 인간관계가 풀리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잘한다라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 드린 중간자적 입장을 잘 고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힘든 걸 견디는 힘은 내 컴플렉스를 극복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되고 이게 돼서 일이 되면 여전히 견디시면 돈이 따라와요. 왜냐면 내가
목사들이 직접 가서 그 만 원 내요 뭐 아이고 이렇게 적게 놨어 이러면서 헌금통 안 걷죠. 누가 걷어요? 신도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즉 인간관계에서 신도들이 나한테 돈을 줄 때까지 내 믿음과 신뢰를 인정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구구로 중간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참으려면 제일 먼저 스스로에 대한 컴플렉스와 자존심, 자존감 그리고 내가 무엇을 제일 중요하는지 명분 이거에 대해서 성찰을 많이 하시기 바라고 스스로 성찰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세요. 자, 6번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자예요. 6번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이기도 한데 6번들은 이제 천사가 있고 두 남녀가 있죠. 이 사람들은 능력자예요. 근데 어떤 능력자냐면 그냥 시키는 걸 잘해요. 근데 알아서 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그럼 줏대도 없는 인간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줏대는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좀 뭐 무슨 일을 시키면 뭐 좋아요 하긴 하는데 어떨 때 줏대가 생기냐면 그렇죠. 누가 말씀하셨죠? 예. 남을 시킬 때는 또 확실해요. 왜냐하면 해봤거든. 내가 했는데 한 시간에 100개를 땅을 팠어요. 뭐 100개를 뭐 했어. 그러면 시킬 때도 정확하게 그렇게 시켜요. 100개를 하거라. 그걸 못하면 인간도 아니구나 좀 취급을 해요. 그래서 능력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해본 거에 대한 선험적인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융통성은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 시작할 때 자기가 고르기 시작하면은 늘 헤매요. 일단 주어진 걸 열심히 할 때 이 사람들의 능력이 발휘되죠.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공공의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있는 속에서 주어지는 역할이 제일 좋고 명분이 되게 중요하고 서비스 능력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문성을 찾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뭘 제일 잘하면 시키는 걸 제일 잘해요. 그래서 해본지 않은 것도 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다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에센스를 발견하기가 힘드냐면 어지간히 해내는데 100점은 못 맞아요. 왜냐면 대충 모르겠지만 해보는데도 80점, 70점은 나오거든요. 근데 100점을 맞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만큼이야라고 정하는 건 중요한데 세상이 정해놓은 정답 100점까지 가려고 노력하시면 망하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아무도 100점 맞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서 안달복달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종과 복종 동시에 필요하세요. 이걸 주어졌어? 누가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했다면 일단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역량이 안 되는데. 한 번은 가서 얘기해요. 전 팀장 역할 하기 힘들겠어요, 사장님. 근데 그래도 한번 해봐. 고민해. 그래도 전 아무래도 역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학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도 한번 해봐. 근데 두 번째까지는 이쁜데요. 그 다음에 오면은 그럼 너 하지 마라고 하거든요. 사장이 어느 지점에서 삐진 거냐면요, 자기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삐진 거예요. 얘가 잘할 거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이 정도는 해낼 거라고 준 거예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내가 잘해야 된다라는 기대로 미리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저 사람을 믿고 나를 믿으세요. 저 사람이 날 시켰으면 내가 할 수 있나 보다. 그렇게 하시면 그걸 뛰어넘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능이 많아요. 근데 완벽은 없어요. 팔방으로 오지라퍼예요. 다 잘하는 거 너무 많아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조금. 연예인 중에서도 구혜선 씨 아시죠? 하는 거 되게 많죠. 뭐 하나 뭐 좀. 근데 아무튼 훌륭해. 막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이쁘기까지 하고 연기를 제일 못해. 어쨌건 신이 주는 영역대로 막 다 하고는 있어요. 결국에 상당히 팔방미인이 될 수는 있는데 그래서 또 본인들이 괴로워요. 이 중에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시키는 거를 계속 잘해나가는 거.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은 오히려 조직이나 이런 데 먼저 몸담아서 한번 실현시키실 필요가 있죠. 그 발산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걸 하나를 계속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삐져나가요. 왜냐하면 전문성으로 계속한다는 건 목표와 완벽성을 추구하는 건데 자기가 스스로는 사실상 완벽한 걸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로 만족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서비스 능력자니까 도와주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휴일날 되게 바빠요. 뭐 어디 가니? 뭐 애 돌잔치 도우러 가요. 뭐 친구 뭐 생일 뭐 무슨 뭐 어디 뭐 풍선 만들러 주러 가요. 뭐 주중에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그것도 다 무슨 일? 동료들이 이거 해줘 저거 좀 다 해요. 그것도 주말에는 또 막 남은 일 다 하고. 6번들 느껴져요? 뭔지? 정말 바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너 풍선 인형 만드는 거 잘하니까 이걸로 한번 나가봐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전문가요? 막 이러면서 저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결국엔 이 사람들은 남을 도우면서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적 결합도 상당히 뛰어나요. 저희 친오빠가 6번이에요. 내가 무시할 때가 많은데 어쨌든 오빠가 갖고 있는 그런 책임감, 무언가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영역을 뛰어나가면서 능력을 개발하는 걸 봤을 때 진정 6번이구나. 전 오빠가 항상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늘 몰라요. 오빠 A라는 데 다니고 있지 않았어? 야, 2년 전에 옮겼어. 정말? 또 옮겨. 오빠가 B였잖아. 그건 전에였고. 그럼 지금 뭐지? 늘 바꾸는데 항상 부름이 있으면 가서 자기 일을 해요. 만 원이라도 한 장 더 주면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건 그러면서 자기의 능력을 계속 쌓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부양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많을수록 그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더 능력을 발휘해요. 왜냐하면 요구됐으니까. 넌 이만큼을 해야 돼. 그럼 어쨌든 그거를 감내하려고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시키는 걸 잘한다는 거. 그런 점에서 2번, 9번, 5번의 밥이기도 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6번은 이 이유를 찾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나의 명분을 찾으면 도와주는 거 있어서 스스럼이 없겠죠. 그래서 이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뭘 해도 이유 없이 불만족이에요. 뭔가 하긴 했는데 하나도 내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소녀가 어린아이를 돕고 꽃이 컵에 많이 담겨있죠. 이걸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미 다 도와준 것들이에요. 저렇게 다양하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바로 능력자라는 거죠. 즉 하다 보니까 하게 된 사람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 살게 된 사람들. 그래서 노력과 결과가 비례하는 아주 정상적이고 그리고 전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6번이 많은 데 있으면 편해요. 저는 다 하니까 또 잘한다 잘한다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고집 부리면 되게 짜증나는 게 할 수 있는데도 자꾸 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칭찬이 좀 약발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들이 이유를 못 찾으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의 강점이자 약점은 빠른 전환도 가능한데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까지 있어요. 저 두 피난길 가는 이 모자와 뱃사공인데 여기에서 능력자는 저 엄마입니다. 이 뱃사공이 아니에요. 이 엄마가 애를 데리고 피난을 가는데 이쪽에 물결은 완전히 무슨 파도가 치는데 저기는 잔잔해요. 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왜 이 엄마가 6번이냐? 뱃사공이 아니고 뱃사공 갔다가 또 와야 되는데 이 엄마는 애를 데리고 왜 저 안전한 쪽으로 가냐면 애 때문이에요. 이유. 이 여자한테 갖고 있는 이유, 이 험한 배를 타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는 위험하지만 애까지 데리고 가는 이유는 애를 사랑하고 애를 지키고 케어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여자의 마음과 심정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찾으셔야지만 저 험한 배를 넘어가는 결단력이 생기실 수 있으세요. 근심, 걱정, 고민이 많겠죠. 배를 타고 애를 데려가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걱정이 많죠. 그래도 하나만 믿으세요. 얘는 내가 있어서 안전할 거라는 거. 그 이유를 찾으시면 무서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부단히 노력하셔야 되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 돈. 이 사람들 돈 열심히 하니까 돈은 일단 뭐 들어와요. 근데 투자. 투자는 자선사업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투자하지 마세요. 저도 오빠한테 집 사지 말라고 했는데. 아휴, 그래요. 집값이. 우리 오빠가 다른 말은 다 들어도 동생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부담과 능력과 재물이 비대합니다.
내가 부담지고 책임져야 되는 거에 따라서 나를 키워나가다 보니까 능력이 생기고 능력이 돈을 부르겠죠. 그래서 아무 부담이 없는 6번이라면 큰일 난 거예요. 엄마도 아빠도 그냥 대략 뭐 먹여 살려주고 뭐 이렇게 뭐 큰 문제 없고 이런 6번 들어오면은 자질은 너무 좋은데 절박함이 떨어지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데 많이 쓰여요. 밖에서 헛짓을 많이 하게 돼요. 물론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좋지만 이유와 명분을 못 찾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급박한 이유는 생존이에요. 근데 그 생존 또는 나와 연결된 사람들과 함께 생존인데 그 이유가 자기가 찾을 수 없으면 친구 따라 강남은 뭐 분명 가고 더 멀리도 가실 수가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식 중에 6번이 있으면 좀 절박하게 키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막 부담 주세요. 발로 까면서. 넌 장남이야 씨 막 이러면서. 장녀야 돈 벌어 막 이런 게 좋아요. 네. 6번 미안해요. 그리고 공짜가 없어요. 이분들은.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공짜가 없고 여자분들이면요. 애지간하면 직장 다니세요. 결혼해도. 애를 키우는 것도 훌륭하지만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시부모도 그냥 모시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두려움이 많아요. 이 일이 나한테 오면 어쩌지? 저 일 나한테 떨어지면 어떠지? 장남이 있는데 우리가 모시면 어떠지? 제사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씨 다 할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한번 하지 뭐. 열심히 벌어서 해야지. 그냥 포기하세요. 하다 보면 자기가 커져요. 그걸 꼭 믿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함께 공유하시는 삶. 그래서 자선사업은 뭐냐면 가족한테 잘하건 뭐 자식한테 잘하건 이웃과 사람들 친구들한테 잘하건 뭐건 이 사람들 마음에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베푸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날로 돌아먹는 거 뭐 나한테 남아도는 거 주는 게 아니라거든요. 그게 자선이에요. 나한테 남으니까 준다. 그건 동정이고요. 나도 먹기 살기 힘들지만 그래서 저 심정을 아니까 도와주는 게 진짜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도와요. 부자들은 그럴 때 그런 궤변을 하죠.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음을 찾아야지 도울 수 있다. 전제를 자꾸 깔아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 그냥 그 마음이 곤곤하고 힘든 걸 알아요. 이 6번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왜냐하면 너무 무섭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불안감과 이 가슴 벅참 때문에 힘든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열심히 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을 열심히 돕는 일도 같이 하시면 자신의 이유, 생존 다음의 이유를 찾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하다 보니 할 수 있는 무엇까지? 이 세상을 가장 사람 살기 좋게 만드는 세상도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6번들이 직업은 나는 어떤 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아는 형이든 선배든 뭐 보스든 뭐든 야 우리 와서 일할래? 그럼 네 그러고 가세요. 뭐 어플라이 하고 해봤자 잘 안 돼요. 그런데 가서 하다 보면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또 누가 부릅니다. 그렇게 통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람 관계를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일이 와요. 그럼 일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던 컴플렉스를 깨요. 나 해보니 할 수 있어. 그때부터는 자신감 있게 자기 몸값을 불러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생기는 거죠. 자기 몸값을 못 정해요. 이 사람들. 자선가의 마음이잖아요. 쟤도 얼마나 힘들까. 근데 내가 더 부를 수는 없지.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게 본인이 개발이 된 다음부터는 시간당 얼마요를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6번이 조금 잘 나가면 약간 재석기는 해요. 옛날엔 막 오라공룡 왔는데 이제는 돈을 부르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사람들은 그동안 참 수많은 곳에 가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걸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7번. 리더십이냐 리더쉿이냐. 참 요즘 리더십 너무 좋아하죠. 이게 완전히 노다진 것 같아요. 저도 이걸로 리더십 장사를 해볼까 그런 생각하는데 리더십이라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각자의 리더십이 있어요. 그 중에 리더십은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와는 다른 리더십도 있는데 가장 리더십을 발휘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런 타입이에요. 일단 장군 그리고 뭔가 이끌 것 같은 사람. 왜 우리 이렇게 친구들 모여 있으면 누가 좀 대장같이 보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누가 봐도 걔가 실력이 좋다고도 안 했고 뛰어나다고도 안 했는데 그냥 너 할래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이 될지 리더십이 될지는 바로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잘 발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맡겨진 책임, 조직과 통제. 즉 이 사람들이 많은 무리 있을 때 눈에 띄니까 혼자 있으면 안 돼요. 특히 찌질한 친구들을 많이 둘수록 유리해요. 7번 분들 손 들어보세요. 주변에 너 좀 좋은 친구 좀 만나라 이 소리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같은 친구예요? 아, 예. 예, 본인은 좋을 거예요. 본인은 좋아요. 편해요. 근데 이 7번 남자분들 여자분들이라 보면은 좀 너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를 좀 들어요. 근데 잘난 사람이 왜 만나겠어요? 자기가 무언가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솔하거나 하는 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잘난 사람들을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한테 어떤 책임이 맡겨졌을 때 6번하고 약간 달라요. 일이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7번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일을 잘해서 책임을 주는 게 아니고 책임감을 느끼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모습 그대로 잘 방향을 잡고 가라는 의미이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7번의 캐릭터가 무색해지죠. 수직적 관계 역할 위, 나, 중간, 아래 이거 참 잘해요. 수평적인 관계 말로만 하세요. 하지만 자신이 권위적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윗사람한테는 충실하게 하고 아랫사람도 권위적으로 끌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역경과 컴플렉스와 이거를 극복해가면서 전쟁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제력을 확실히 갖고 있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재밌는 건 7번 분들은 하나같이 그 사람만의 갖고 있는 고유의 컴플렉스 영역이 있어요. 첫 번째로 신체적인 거에 오고요. 두 번째로 멘탈이 와요. 그 다음에 자기의 배경. 이 세 가지에서 반드시 컴플렉스를 갖게 되는데 이걸 뛰어넘기 때문에 장군인 거예요. 보통 장군들 보면 애꾸눈 하나 있거나 뭐 이렇게 팔이 하나 없거나 뭔가 다 삐꾸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거죠. 뭔가 막 스토리가 들려주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부딪혀서 다쳤을 수도 있어요. 자기 혼자 자빠졌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재수가 없어 걸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무기 7번은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 사람들의 리더십을 개발하셔야 되는 거지 진짜 그렇게 몸소 겪으려고 그러면은 그러기엔 너무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강단이지 않아요. 나의 기대보다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세요. 나의 기대는 잘 몰라요. 생각보다. 너 뭐 좋아하니? 멋진 거? 뭐 하고 싶으니? 잘난 거? 그게 주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남들이 너는 반장하면 좋겠어. 반장 오케이. 근데 반장만 해요. 반장 일 안 해요. 막 시키기만 해요. 잘 시켜도 돼요. 착각 속의 성공이라고 해서 제가 쓴 거예요. 성공을 한 것 같은데 남들이 아주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성공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스토리텔링. 지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럴싸한 이야기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지간하면 라이센스 같은 것도 많이 달아두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분들이 와서 뭐 저 공부를 좀 더 할까 해요. 전공을 뭐 또 대학원을 갈까 해요. 그러면 다 좋고 한데 졸업장 빨리 딸 수 있는 걸 하라고 그래요. 진정 공부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은 친한 교수한테 빨리 가서 딸 수 있는 방법을 말하거나 그 같이 다니는 애들을 어떻게 구워 삶아서 숙제를 해오게 하거나 논문은 표절은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빨리 졸업해서 라이센스를 따는 방향으로 해야 왜냐면 그걸 믿고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소빙 강정이 아니냐 속빈 강정이든 틀린 지도든 우리가 그걸 보고 가기로 정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앞에 서주기를 원하는 거지 가고는 싶은데 누가 하나 좀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신이라고 해서 앞에 내놓은 게 아닌데 필요해요. 지도처럼.
그걸 믿고 내가 잘나서 얘네들을 내가 다 살릴 수 있어 이런 오만함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틀렸을 때 빨리 인정하고 야 A가 가자 A가 아닌 것 같아 빨리 B로 가자 이 능력이 있어요. 이 뻔뻔함이. 그래서 아니 A로 가자고 왜 B로 가겠으면 너 죽어 이 정도까지 통제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끌고 가야 되니까 내 역할은 맵이니까 맵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씨 나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단히 노력하는 척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맵이 좀 정확한 거 같이 보여야지 따라간 사람이 좀 덜 불만스럽죠. 더 멀리 더 넓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뭐냐면 판타지예요. 자 여러분 여기 그림이 조금 이렇게 세밀하지는 않는데 일곱 개의 컵이 있어요. 이 일곱 개의 컵이 담긴 게 다 다른데 이 사람들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이 일곱 개 잘 안 보이시죠? 이걸 따로 만들었어야 됐는데 제가 아침에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위에 컵에 보면은 사람의 얼굴이 있어요. 잘생긴 외모의 얼굴이 있는데 만약에 내 저 컵이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이 리더십은 어느 영역이냐면 외모. 일단 이분들 이제 외모지상적이고 뭐 이미지 메이킹 쪽이라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지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되게 잘할 수 있겠죠. 그 아래 보면은 이게 성이에요. 이렇게 뾰족하게 팥빙수처럼 보이지만 이 성 모양인데 이거를 고르신다면 이 영역은 뭐냐면 성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면서 나를 전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백그라운드. 뭐 부모, 형제, 아이,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아이 저희 어머니가 뭐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뭐 대대선선 뭐 이거 많이 내세우는 게 리더십 중에 하나예요. 이걸로 대통령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금은보석이에요.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화려한 걸 좋아하고 요즘은 이런 거 블링블링한 거 많이 먹기죠. 그래서 7번들은 브랜드 되게 좋아해요. 누가 봐도 따가는 거 막 빠박하게 써있고 막 말 이따만하게 있고 뭐 좋아하는데 입으세요. 권장해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으로 리더십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딴에는 뭐 열심히 들고 다니는데 아빠가 저 그지 같은 거 버리래요. 미국 그지도 아니고 아빠 이거 디자이너가 만든 유일무이란 거예요. 그래도 그지래요. 저같이 안 먹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들면 브랜드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리더십. 그래서 뭐 패션 리더. 무슨 리더가 패션 리더가 있어요. 하지만 있으니까 먹히니까. 그 다음에 이게 월계관. 월계관은 장원급제 같은 거 할 때 주는 거잖아요. 명예, 학벌 뭐 이런 거. 다 이 세상에 요즘 먹히는 것들이죠. 뭐가 안 되면 뭐가 있고 뭐가 뭐라도 있어야 먹힌다라는 거 이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은 뭐냐면 인맥, 맥, 사람 이 부분을 원해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람을 많이 컨트롤하는 거를 의미를 하죠. 맨 위에 저기 뱀. 자, 이 정도 리더십이면 이 위는 좀 상위권 리더십이에요. 요거 하위권이라면 저 위에 뱀은 지혜로워요. 그래서 매뉴필레이트를 해요. 사람들을 조작해요. 이 정도의 권모술수를 갖고 있다면 정치인에 많아요. 지혜로서가 아니고 뱀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죠. 자 가운데 있는 이 뭔가 보자기를 뒤집어 쓴 것 같은 이건 뭐냐면 사이킥 뭐냐 사이비 종교 교주 나를 따르라 허경영이 질문이 본좌 있잖아요. 그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정말 결혼할 때마다 얼마였더라. 애만 낳아도 먹고 살고 그 공약을 보면 진짜 유토피아가 따로 없죠. 그런 강력한 미친 힘을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선 이게 제일 오래 잘 먹혀요. 왜냐면 너무 이상하니까 뭐가 있지 않을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얼마나 찍었는 줄 알아요 그 사람? 저 새끼가 저런 뭐가 있을 것 같아. 아무것도 없는데 저러진 않을 거야. 그 정도까지 빡세게 박력 있게 사람들한테 미친 척을 해야 그래도 먹힌다라는 거죠. 어설프면 몰매 맞죠. 근데 뭐 그냥 나만 믿어 막 이러니까 저도 한때 아이 제 동네 누구 찍은 사람 있어요. 제 아는 친구. 그 정도로
빡센 그런 정신력을 갖고 있든지 이 일곱 개가 리더십이 발휘하는 곳인데 하위와 상위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갈수록 좀 더 강하죠. 근데 이 영역에서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가 바로 이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그냥 쉬시로 가는지.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보이지만 매력이에요. 로맨티스트입니다. 전쟁에서의 만나는 사랑은 어떻겠어요? 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충실해요. 내일 보면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랬는데 어떻게 나 이럴 수 있어. 그때 진짜 사랑했어. 하지만 그 순간만큼 나도 행복한 거죠. 나도 하루만이라도. 근데 되게 로맨틱한 데가 있으세요. 왜 로맨틱한 게 솔직히 좀 되게 오글오글한데 실제로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해주면 좋잖아요. 남들이 하는 거 보면 뭐 토하고 싶어도. 그렇지만 남의 거 보지 않고 그 안에 되게 순간에 충실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다익선이에요. 오늘 이 전쟁 저 전쟁에서 현지철을 만들고 그럼 제일 좋은데 어쨌건 다다익선이라고 했을 때 뭐냐면 자기한테 충실하고 필요한 것들을 많이 모으는 거 그 관계로 보시면 되죠. 트로피적 관계라고 해요. 그 뭐냐면 관계에서도 내 주변에 그게 뭐 다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함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그 중에 하나가 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뭐 누구 빛내주면 됐죠 뭐. 근데 이상하게 7번한테는 그 블루 계열이라고 2번, 9번이 맨날까지 이렇게 좀 많이 해줘요. 왜냐면 2번, 9번이 좀 이렇게 하반신이 하자예요. 그래서 어디 기동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마차에 꼭 타요. 그래서 나 저기까지 데려다 줄래? 엄 타. 그럼 너 타고 가는 내내 내 광고에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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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그 뭐지? 궁합이에요. 그래서 목적지에 내리면 기분 더러운데 어쨌건 잘 탔다 친구야. 아 그리고 또 그거 있어요. 실제로도 운전도 되게 잘해요. 제 편집장이 7번이거든요. 전 부모보다 이분이 요즘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책을 쓰라는 요청은 많이 받았는데 전 알아요. 내가 게으르다는 걸. 근데 이분 때문에 책은 나올 것 같아요. 앞에서 쓰라는 분은 저도 처음 봤어요. 하지만 이것도 운명이고 팔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아웃풋을 낼 수 있다는 거에 매우 만족하지만 이렇게 일기했어요. 편집장님을 만나기 이틀 전, 하루 전 그리고 당일날 문자를 보냅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요. 하지만 이분이 있어서 제가 뭔가 아웃풋을 내겠죠. 그 마차에 안 타면 저도 목적지에 못 가니까요. 그래서 가는 내내 그냥 조용히 입 닥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동업 같은 거 하면 아주 좋아요. 자 그렇다면 돈은 현실적이지 않은 욕심이요. 돈을 쌓았는데 궁리만 하고 있어요. 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더니까 내가 반장이니까 회복 얻을 게 일단 돈이 거치잖아요. 왜 내 돈이야. 아이고 어쩌지. 반만 쓰고 반만 챙겨. 나라면 반드시 그래요. 근데 이분들은 그 현실적이지 않은 욕심 때문에 더 이상한 방향으로 가질 수 있는데 일단 보여지는 것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되세요. 당장 뭔가 결과를 내는 거.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는 거.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걸 해야 믿음과 신뢰를 가져가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바로바로 보여줄 수 있는 약간의 술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자를 꼬실 때도 뭐 마술 같은 걸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뭐 바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도움되겠죠. 그리고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내가 간단한 걸 뭘 보여줬어. 자, 효과가 좋지. 그리고 비전을 제시. 그러니까 저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회비 1,000만 원. 거쳐요. 즉 이분들의 돈은 그 정확한 방향 제시에서 투자 가치가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무작정 그렇게 허경영처럼 공약하면 안 돼요. 하지만 엄청난 비전을 제시해 주셨었어요. 그분은 우리나라는 정말 이 싱글로 살면서도 잘 살 수 있다는 힘과 꿈을 주셨는데 어쨌건 뭐 지금 뭐 그래서 지나친 심사숙고는 너무 손해예요. 빨리빨리 지도라는 건 보고 있으라고 있는 게 아니죠. 따라갈 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심사숙고 하시면 사람들이 떠나요. 자, 이만큼 보여줬지? 그럼 가자! 빨리 갈 때 이 사람의 기동력과 행동력이 보이는 거지. 아, 좀 기다려봐봐 이러면 의심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럼 가는 내내 어때요? 쫄겠죠. 가는 내내 어쩌지 어쩌지 하면 가는데 그냥 가면 돼요. 백조처럼 겉은 우아하지만 속은 지랄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결국에는 남들이 보는 건 뭐라고요? 백조.
리더. 내 안에 속은 쉬처럼 썩어 들어가도 반드시 저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볼 거라는 걸 믿고 그 모습에 기대하는 모습에 부응하고자 노력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그렇다면 이분들은 관계부터 시작하셔야 돼. 내가 어느 영역에 어떤 관계를 맺고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맡으셔야 돼요. 아, 그럼 저는 부족하지만 하시라고 하니 하겠습니다. 이런 우아한 멘트를 날리시고 마음껏 돈을 쓰세요. 그래서 사실은 다 갖춰졌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컴플렉스를 이기는 분들이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의심하고 컴플렉스를 이기면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장군들, 영웅들 나오는 그런 영화나 보면은 막 그 전쟁이 없을 때는 막 칼 연습하고 막 다 뻥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막 술 먹고 놀고 여자들이랑 놀다가 너 이거 해라 그때부터 한 거죠. 간단한 것만 그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7번 분들이 7번에 제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대왕인데 나라를 통치한 적이 없어요. 길바닥에서 죽었어요. 왜? 계속 도전해서. 멈추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 사라지거든요. 끊임없이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시는 걸 아유 죄송해요.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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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